이제 활동이었죠. 그쵸 그쵸. 뭔가 전 활동에 대한 기억이 되게 안 나지 않나요? 뭔가 기억이 나는데. 아니 팬분도 없을 때 그 감정. 아, 제발. 없었을 때 뭔가 춤추는 감정이 기억이 사실 잘 안 난다고 할까? 너무 인상 깊고 오래오래 기억남을 좋은 활동에서 봤습니다. 그래 잘했다. 좋습니다. 뭐를 더할까요 벌써? 내일 재영이 날이네요. 일단 이번 활동 일단 이렇게 엔진분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.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 무대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와. 네. 오. 그리고 네. 하고 싶은 거. 좋다. 여러분 하나 둘 셋 하고 매미 조용히 한 번만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조용히. 아 좋아 좋아. 다 챙기네. 매미 기죽었다. 아니 지금 이 나무 때문에 진짜 조용해졌다. 좋아. 이제 저희가 사실 투어 준비 투어 이제 곧 하잖아요 바로. 투어 하지 말라고요? 투어 하지 말라고요? 어. 아 해외 나가지 말라고요. 아. 해외 같이 올 수는 있잖아요. 뭔가요? 예외가 있을 수 있죠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저희 이제 오늘 아마 오늘 바로 투어 연습을 해요. 오늘. 네. 맞아요. 이제 네,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아주 앞으로 볼 일이 많지 않을까요? 그래도 가져오세요. 네. 오케이 네. 네. 그리고 또. 저기 시애틀 김종국이 누구예요? 시애틀 김종국? 시애틀 김종국. 아. 저 용산구 강동원도 있는데요. 아 맞다 그런 느낌. 심지어 아기 강아지도 있다. 어디요? 심지어 아기 강아지 어디 있어? 와 진짜 저건 상상해였다. 아니 쪼카프리오도 있네. 홍현준 양승진도 있고. 뭐라고? 양 뭐라고? 신박해져. 네! 성훈이 한번 얘기해볼까요? 아직도 소감 얘기 안 했어요? 아, 저 안 했구나.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오늘이 막상이라는 게 너무 아쉽지만, 그래도 투어 때 또 멋진 무대 많이 준비할 테니까, 네. 무대에서 봐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배고프다. 네, 좋습니다. 아, 여기 일단 우리가 없이 하는 게 있어요.